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운입니다. 와, 이제 명절 구정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와, 이번 설에는 좀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데, 식구들이 또 결혼해라 해서 피해 다녀야 될것 같아요. 설날 어디 가죠? 막 하고 오시는 분들도 요새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홀로 계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어떤 짝을 좀 만나봐야 될까? 노력은 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솔로이신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45살 이상이 넘으신 여성분들이 연이어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그냥, 안 된다라고 하고, 줄줄이 그냥 집으로 보내신 여성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차이를 어느 정도 원하시고 또 보시나요? 저한테 상담 오셨던 A라는 여성분은 나이가 이제 올해 40을 딱 찍으셨고요. 그다음에 뭐 학력도 초대졸? 직업도 무난하시고요. 외모는 제가 봤었을 때 그냥 40살처럼 딱 보였어요. 41살 정도 보였고,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이상형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적는데, 나이를 두세 살 정도 차이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율을 끝까지 안 하시고, 왜요? 왜 남자들은 나이를 보나요? 왜 이렇게 남자들은 조건을 따지나요?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결혼정보회사는 제거 보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상대를 원한다고 해서 볼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본인을 봐줘야 되는데 본인이 42살의 남자인데 40살의 여자를 굳이 택하실까요? 라고 제가 오히려 여쭤봤더니 본인은 볼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뭐,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소개라는 게한 남성분한테 또 혹은 한 여성분한테 들어갈 때 저희가 40살의 여자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43살의 남성분한테 38의 여성분도 들어갈 거고 37에 또 39에 여성분들도 같이 해서 어찌 보면 안 보이는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38의 여성과 똑같은 조건에 40의 여성이 있으면 이왕이면 남자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린 분들을 선택한다라는 게 핵심이고 팩트입니다. 이거는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이는요, 남자가 여자분 나이 보는 거요? 뭐 아주 간혹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세네 분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나이 동갑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남자 나이 43, 4세, 본인이 43, 4, 쉬면 많은 나이인데 굳이 내 배우자감이 출산에 좀 멀어지는 나이대를 굳이 원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이와 같은 조건이면 한두 살, 두세 살이라도 더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러세요? 나이를 좀 이렇게 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려도 이거는 남자의 본능이에요. 왜 이런 거죠? 여자가 남자의 경제적인 조건을, 경제력을 포기 못하듯이 남자도 여자분의 나이와 외모적인 부분을 그냥 본능인 거죠. 예, 그냥 어찌됐건 그거는 조건적으로 막 따지시는 거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목적을 뭐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이왕이면 조금 더한 살이라도 어린 여성분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죠. 저는 이거 남자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팩트고요. 사실 저도 남자여도 그럴 것 같고 제가 오히려 그 여자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계속해서 왜 남자들은 조건을 보나요? 그럼 저는 결혼정보회사랑 안 맞네요. 막 얘기를 하시길래 이거는 결혼정보회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밖에 나가셔서 만약에 소개팅을 하신다 그래도 본인이 지금 나이가 꽉차 있고 많은 나이다. 내가 정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로말감 로말법을 따르라고 했다. 그럼 나이적인 부분을 못해도 4, 5살, 5, 6살 정도는 조율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선택받을 수 있는 게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뭐 인정을 못하시니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거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밖에서 본인이 잘 정말 꼬셔서 만남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혼정보회사라는 곳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상대를 또 찾으려고 오시는 곳이고 주변에서 만남하다가 뭐 나이가 상관없이 만남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마흔이 넘은 남성분들은 비슷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을 그닥 선호하지 않으세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 중에 뭐한 두세 분 정도 있을까요? 그런 거고 아니면 본인 외모가 유지가 너무 잘 돼서 내가 진짜 마흔인데 뭐 서로 하나처럼 두 살처럼 보여요. 그래도 남자분들은 나이만 듣고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이고 팩트고요. 그러니까 35살 이상 넘으신 여성분들 있죠. 분들은 나이 차이를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못해도 5살, 6살 이상까지는 보셔야지 두세 살 정도 폭만 보신다고 하면 사실은 소개가 매우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이 먹어가는데 똑같이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여자들을 원하는 남자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여자분이 만약에 28이에요. 그러면, 언니, 저 4살 차이까지만 볼게요. 라고 하시면 그 소개는 가능해요. 왜냐면 여자분이 나이가 결혼정보회사에서 28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고 남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나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넓으시겠죠. 근데 여자분들의 기준은 결혼정보회사에서 거의 한35 이상이 되면 만원이라 그래서 프로그램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나이 차이를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본인들이 무난하고 수월하게 남자분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남자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43살이야. 근데 나 여자 35까지만 볼래요. 이것도 또 아니시죠. 여자, 남자분들 역시도 나이 차이를 조율하셔야 돼요. 못해도 43살이면 뭐 38, 9까지. 는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신다는 겁니다.